밭냄새가 너무 구수하다. 전김인데, 어휴, 솥이 좋으니까, 1, 2인분, 2, 3인분, 솥. 밥 냄새가 너무 구수하다. 바비큐 냄새가 너무 구수해. 아, 배고파. 된장찌개. 고기보다 두부하고 버섯 이게 들어가면 버섯이 들어가면 정말 고기 묻지 않아. 버섯 너무 좋잖아 이거. 너무 좋잖아 버섯. 고기보다는 더 맛있는 것 같아. 난 채식을 좋아하니까. 굳이 씻을 것도 없죠? 흐르는 물에 그냥 이렇게 버섯 종류. 이건 또 다른 버섯인데 버섯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다니까. 그리고 소고기 좀 있으니까 된장찌개 소고기 차돌 좀 넣고. 내가 이렇게 음식하면 집에서도 그렇고 좀 불안해하는데 방식도 다르고 내 맘대로 하니까 먹어보면 다 맛있다고. 와, 이거 맛있네. 그러게. 아. 완전히 끝내줘. 소고기. 내일도 먹고 혼자서 먹으니까 뭐 끝내주지. 밥도 여기서 지금 간단히 했고 쌈 먹을 것도 없어. 아, 요거 하나만 있어도 끝난다. 두부야. 밭에 여기 소일거리 삼아 오시는 그 누님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. 70, 80 되신 분들인데 소일거리 삼아 여기서 농사 조금씩 하시는데 밥을 싸갖고 와. 국 같은 게 없어갖고 내가 끓여놓은 거 처음에 드렸더니 잘 안 먹어. 근데 한번 먹어보고 내가 청결하게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한번 먹어보더니 맛있다고. 내가 주면 주시는 대로 그냥 거침없이 다 드셔. 이거 밭에서 딴 상추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싸면서 이게 소고기 두부 들어간 된장국 버섯 잔뜩 들어간 이게 행복이지 뭐야. 응? 이 순간 내가 제일 행복해. 아.